강남에 비키니 입고 바이크를 탄 여성에 이어 13일 압구정거리 한복판에 엔젤 박스녀가 등장했는데요. 몸에 박스를 걸친 박스녀는 행인에게 박스 구멍에 손을 넣어보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박스 안 여성은 알몸이었고 넣은 손을 통해 가슴을 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매체를 통해 인터뷰도 진행했는데요. 엔젤 박스녀는 본인 이름을 아인으로 밝히며 이번 퍼포먼스를 하게 된 계기는 소속사 대표가 한국의 고루한 성문화를 깨보는 재밌는 퍼포먼스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재밌겠다고 생각해 고민하지 않고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속사 대표 또한 이번 퍼포먼스를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 가라오케에서 일을 하였으며 약 2년 전부터 AV 배우 겸 모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나쁜 일한 것도 아닌데 상관없다. 누구 돈을 훔치거나 빼앗은 것도 아니고 생계를 위해 직업 중 하나로서 일을 한 거다.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남자가 우통을 벗는 건 문제없고 여자가 우통을 벗으면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틀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어그로를 끄는 걸 좋아하는 관종임을 당당하게 드러낸 아이는 인스타그램 10만 팔로워를 모으면 구멍 하나를 더 뚫어 한 번 더 퍼포먼스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은 불편하게 보일 수 있는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어 엔젤박스의 의미는 크게 깊은 뜻은 담겨있지 않다. 박스 안은 천국이라는 의미와 엄청난 선물을 주는 착한 일을 한다는 의미로 지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벤트를 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로 생각한다. 부정적인 반응은 신경 쓰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만 보면서 사는 성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계획에 대해 질문하니 이번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어 인스타그램 10만 팔로워를 달성하면 구멍이 하나 더 뚫린 박스를 입고 나타나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소속사에 속해 있다고 말하며 2022년 11월 만들어진 신생 기획사다. 일반인을 인플루언서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일반인을 웹드라마,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하는 인플루언서로 만들기도 하고 구독형 플랫폼 등에서 상위권으로 띄우기도 한다. 한 구독형 플랫폼에서 상위권을 잡고 있기도 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건 행위 예술이 아니라 음란 행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 연예인의 특정 부위의 퍼포먼스가 단체로부터 공연 음란죄로 고소당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해당 죄목에 더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